안녕하세요. 화신당 조록신녀입니다. 자, 미리 보는 신년세 중에 이번 시간 이제 개띠분들 시간인데요. 나이를 또 이제 제가 호명해드릴게요. 네. 첫 번째, 30살이 되시는 개띠분들. 30살이 되시는 개띠 여러분들. 이성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 이성의 문이 결혼까지도? 아, 그럼. 이성의 문이 활짝 네. 열렸어요. 네. 그러니 답답함이 가시는 한 해가 될 거야. 이별하더라도 또 새로운 사람 충분히 만났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이제 42살이 되는 개띠분들. 42살의 개띠분들. 승진 있어. 승진이 있는데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생각하지 말고 잠깐 올라갔다 내려오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에 해서 너무 높이 못 올라갔다고 생각하지 마. 승진은 분명히 있어. 그리고 인간의 구설 조심하셔. 조심해야 될 건 이제 주변 사람과 이런 구설이네요. 그래도 승진 운이 있다는 거는. 네, 승진 운이 있어요. 올라가는 운. 좋습니다. 운이 일단은 상승을 할 수 있는 네네. 운이 있다는 거네. 자, 그리고 다음은 54세가 되시는 개띠분들. 54세가 되시는 개띠 여러분들. 네. 여기저기 내년에는 많은 일거리와 몸소리수가 많이 바빠지실 거야. 바쁘다 바쁘다 소리가 많이 나오실 거야. 바쁜 한 해가 되실 겁니다. 바쁘면 당연히 따라오는 게 있겠지. 다행이네요. 그래도 따라오는 게 있으니까.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66세가 되시는 개띠분들. 66세가 되시는 개띠분들. 고생 많이 하셨어. 이제 툴툴 다 털고 정리하는 한 해. 받을 거 받고 줄 거 주고 정리정돈을 해야 돼. 정리하고 이제 편안하게. 편안하게 새로운 뭔가를 시작. 그리고 66세 혹시라도 혹시라도 파는 것보다는 내가 뭔가 이렇게 뭐 집을 판다든 건물을 판다든 파실 때 계약서 잘 봐야 될 것 같아. 아, 꼼꼼하게 확인해라. 사든 팔든. 거기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네,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66세 분들은 그런 것만 좀 주의하세요. 네. 자, 개띠분들의 또 신년운세를 알아봤는데요. 또 이제 뭐 늘 말씀드리지만 하반기는 아직 이민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네. 내년도 중요하지만 조금밖에 안 남았어. 고생하시는 기간이. 내년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치. 몇 개월 안 남았단 말이야. 네. 몇 개월 안 남았으니까 아, 여기서 좌절하지 말고 분명히 좋은 일 있으니 힘을 내세요. 네. 화신당 초록신녀였습니다. 감사합니다.